나는 요즘 생각을 깊이 할수록, 이 율법이, 응? 율법이 뭔 줄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진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율법은 명령처럼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거를, 그 말을 확실하게 외우지 않아도 당연하게끔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말이 돌본다는 말이고, 그렇죠. 결국 사랑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건 있을 필요가 없지. 천국의 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법이야.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섬기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땅에 인간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그렇죠. 왜? 율법이 명령인 줄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 세계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율법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서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우리는 자꾸 상대방들을 어떻게 부려먹기만 할 그런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러니까, 즉 이기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부딪혀 안 부딪혀. 그죠? 네가 나를 섬겨야지. 네가 나를 섬긴다 않겠나? 근데 왜 지금 안 섬기냐? 약속대로 섬겨야지. 여기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상대방을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랑이 없어. 왜 섬겨요? 돈 준다니까 섬겨. 안 섬기면 못 먹고 살 때는 섬겨. 그러나 진짜 섬기는 사이는 어떤 사이야? 엄마와 자식의 섬김이야. 그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엄마 자식 간도 커서 어른이 돼버리면 서로 또 뭐요? 또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결국 본래대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은 결국은 욕심쟁이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욕심쟁이가 되면 법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기중심적이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그런 섬기는 욕심이 없고 이기적이 아닌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법은 있을 필요가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누가 법이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천국의 법이야. 그 사랑이 천국은 사랑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예. 법이기 때문에 다 그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천사들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런 하늘의 법, 사랑의 법, 결국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되려면 이 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천사처럼 돼야 돼. 그런데 이 몸 가지고는 천사처럼 될 수 없어. 그래서 천사와 동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그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하늘의 진리야. 사실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뭐냐고 하면 원칙이야, 원칙. 그렇죠. 원칙이고 또 뭐예요? 진리고. 그래요. 요즘 정치가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만 법을 자꾸 만들어.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원칙도 어긋나고 그 법이 타락하면 그 이기적인 법이 돼. 예. 자, 그래서 그 천사들처럼 그래서 법이 있다면 점점 사람들이 악할수록 법은 어떤 법이 돼? 저질법이 돼.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서 아무도 남의 것을 훔치고 싶지 않을 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면 사랑이 많은 즉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적인 그 하나님 사랑을 점점 배워가면 그런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정말로
가장 저질 상태에서 최고의 높은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이야. 총체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이런 법이 필요한 인간들이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 법이 필요한 인간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이겠어.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들이야. 누가? 그 당시 하나님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준이었어. 제가 매일매일 여기 나와서 하루에 두 번씩 여러분 절대로 살인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면 살인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저질이 된 백성들이에요. 왜 그랬게? 응? 왜 그랬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와. 그러니까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이거는 그 당시 한 사람의 수명이 40년, 50년이라면 10대가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이러니까 무슨 근성이 탁 박힌 거예요. 노예 근성이야.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박히면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맨날 얻어 터지 맞고, 두드려 맞고, 말 안 들으면 또 죽여. 그런 상황에서 살던 노예들이야. 그래서 뭐, 또 어떻게 되면 뭐, 팔려가고. 이게 완전히 동물 수준이었어. 노예라는 거가.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악에 받쳐가지고 서로 잡아, 서로 죽이는 건 예사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죽이지 마. 그래야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런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 그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자기 소유로, 자기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새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므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필요하다. 천국에도 필요하다. 교통법규를 봐라.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서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와, 이거. 이거 참.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어디 가서도 지킬 거라? 천국 가서도 지킬 거다. 이런 식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우리 악한 죄인들을 다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이거 이런 사랑이 바로 하늘의 법이야. 근데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는 건 뭐냐면 법하고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있는데 그게 최고 수준으로 도달하면 그 모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이런 모든 율법들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 뭐가 돼버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그 수준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건 이기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불러 성경은?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법하고 사랑하고는 반대야.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법은 용서하는 게 최고의 법이야. 원수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법이란 것은 사랑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법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 벌을 주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천국에도 뭐 있는 법이다, 뭐, 천국의 법은 사랑밖에는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랑밖에는 없는 곳에 가면, 그제서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해. 아무 걱정, 근심도 없어. 네. 불안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오히려 뭐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 즐거움, 기쁨, 서로서로 뭐예요? 감사하는 것. 서로서로 섬기는 그 즐거움. 네. 그거를 안식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부려먹으려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법인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에 그 완전한 안식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이 세상의 안식의 기준은 뭐예요? 너무너무 낮다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수준이 어땠어요? 수준이 아무 일도 뭐예요? 안 하는 게 안식이야. 그만큼 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법을 꼭 줘야 되는 그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노예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법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안식일 날 너희가 걸어갈 수 있는 발자국 수는 999 발자국이다. 이런 수준 하고 여러분 정말 그 하늘의 법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999 걸음밖에 걸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있을 수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을 가면 그런 법은 다 뭐예요? 그런 법은 그렇죠. 필요가 없이 된다 이 말이야. 아, 알겠죠. 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첫날 이제 다 직원 소개, 봉사자 소개가 끝난 후에 이상구 박사가 딱 올라와서 지금부터 뉴스타트 센터 율법을 공포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여러분 동창들을 수틀린다고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옆방에 있는 여자방에 들어가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은 즉각적으로, 응? 퇴실입니다. 이래서 하면 이 참가자들이 어떤 수준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율법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이 폐하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세가 줬던 그 불완전했던 그 법은 수준에 맞춰서 줘서 불완전했지. 본래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 바리새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못마땅한 사람들. 왜? 예수는 어디의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천국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최고의 법인데. 그 천국법을, 최고의 법을, 가장 완전한 법을, 모든 사람들을,
그 모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 법.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법. 그런데 이 세상 법은 무슨 법이요? 우리를 잡아넣는 법, 감옥에 집어넣는 법, 우리를 벌주는 법. 그래서 천국에도 그런 우리를 벌주는 법, 우리를 가두는 법,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 큰 오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해서 필요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천사처럼 변해버리면 그 계명은, 그 모세의 계명은 필요가, 그거는 자연히 사람들이 아, 그 법 없애. 안 그래도 그냥 뭐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법이야.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법이니까, 최고의 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간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법, 최고의 법, 예,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법은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의 법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그 하늘의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그런 율법은 다 안 지켜. 문둥병자의 손도 대고 뭐 창녀도 그냥 용서해주고 세리하고 밥을 같이 안 먹나.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모세 율법을 전혀 안 지켜.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요거를 조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시대부터 나와서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가치는 어떻게 돼요?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 노예는. 그래서 힘센 남자. 남자가 더 가치가 있고, 팔아도 돈을 더 많이 받고, 또 같은 남자로 어떻게, 힘이 더 셀수록, 비싸. 그러니까, 힘없는 여자들은 뭐예요? 가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 밥은 같이 먹는데, 아이고, 밥값을, 뭐요, 힘센 남자보다 못해. 그래서, 철저히 그 당시는, 여자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뭐,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 노예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율법의 세상에 어떤 법이 있냐고 하면, 마누라하고 살다가, 아이고, 마누라, 짜증나, 지겨워, 싫어.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아무 어떤 무슨 사유로든지, 그렇죠? 무슨 사유로든지 상관없어. 그 사유가 뭐예요? 아니, 나 이제 싫다. 그런 사유로도 여자를 쫓아낼 수가 있어. 그만큼 그게 모세 율법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좀 그 법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사유인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면, 마누라가 싫으면 증서를 하나 써주면 돼. 내가 너와 어떻게 너와의 결혼을 무효화한다. 그 이혼한다. 그 이혼 증서만 한 장 써서 주면 돼. 그럼 여자는 그날부터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이란 게 어떻겠어요? 이 남자한테 아차 잘못 보면 뭐예요? 나는 거야, 거지야. 그러니까 막 여자는 그 남편의 뭐예요? 노예야, 노예. 그런 법이 있는 거야, 모세에게. 왜?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이었으니까. 그게 정상이야. 근데 만약 모세가 율법을 줄 때,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주면, 그 남자들 지켜, 안 지켜? 무슨 개소리야? 모세, 너 이거야. 이렇게 되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준 법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강조를 한 바리새인들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을지라도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점점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그 모세 율법이 뭐예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어떻게 지었어요? 예, 네, 그렇죠.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지었다. 이거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맞는 말이 됐다니까. 어떻게 맞느냐? 여러분, 황우석 교수 알죠? 황우석 교수. 황우석 교수가 뭐 연구하던 사람이요? 줄기세포. 해가지고 복제해요, 안 해요? 복제하지. 이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게 됐는데, 각국의 정부에서 그거는 금해요. 이거 안 된다. 그 법으로 금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줄기세포를 빼내면 돼.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걸로 처리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이런 거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이야,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과학적이다. 왜 그러냐면, 줄기세포가 골수에 많아요. 제일 많아요. 골수. 그런데,
어느 어떤 뼈에 제일 줄기 세포가 많은가 하면 통뼈에는 없어. 그러니까 뭐 이 대퇴골, 뭐 정강이골 이건 통뼈 안에요, 그렇죠? 통뼈에는 기름만 있어. 통뼈 안에. 그런데 납작뼈, 납작한 뼈, 그러니까 척 이 골반뼈 납작하잖아. 두개골 납작해요. 그렇죠? 이 납작한 골에만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줄기세포 빼내서 여자를 만들라고 이 골반뼈를 빼내면 이거 죽잖아.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납작. 그 다음에 이 골반뼈를 떼내면 어떻게 돼? 이게 맨날 쩔뚝거리고 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척추뼈가 납작해. 납작한 뼈가 이렇게 쌓여서 척추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골수 검사할 때 척추를 찌르잖아. 척추를 찌르거나 골반뼈를 찌르거나 그래. 그래야 그 골수에서 세포가 왕창 나오는 거야. 그 왕창 나오는 세포들 중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하나 빼내도, 하나 조금 잘라내도, 세포 한 개만 있으면 돼, 줄기세포. 그게 갈비뼈죠. 갈비뼈 조금 잘라내면 뭐예요? 도로 자라나, 뼈가 또. 그래서, 여자를 복제해서 만들어 냈다. 맞는 말이야. 그 왜 갈비뼈일까? 웃기지도 않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분신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남자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예요?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딱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됐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두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한 몸 한 사람과 다름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누라 버린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냥 내버려도 된다고 그럽니까? 그 율법이 본래대로 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왜 모세 율법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찌하여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모세 율법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뭐요?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너희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여자는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만큼 악해졌잖아. 그래서 너희가 완악해져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악하다고 무조건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를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타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타협을 해? 하늘의 법대로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여자는 내 마음대로 원하면 가지고, 뭐 원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지. 그게 정상이었으니까, 그때는. 자, 그래서 너희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천국의 법이 아니야,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율법의, 예, 여러분. 본래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위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법이 있죠. 그 법은 네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디의 수준에 올려서? 네, 하늘의 수준, 사랑의 수준으로 올려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정 이혼을 하려면은, 너희 마누라가 뭐예요? 다른 남자하고 잤다. 이럴 때는, 그때는 갈라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더 모세 율법을 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으로, 더 수준을 높여서,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 살맛 안 나도록.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최고 율법에 도달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최고 율법에 도달하면, 모세가 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사랑하면 율법 다 쓰레기통 쳐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 뭐 지킨다고 폼 잡을 거 하나도 없다. 그건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거 100% 다 지킨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거 그건 아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마저도 뭐예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왜? 탐내지 마라.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늘의 율법에 비교하면 얼마나 죄인인지, 뭐 완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최고의 법은 꿈도 못 꾸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이 뭐요? 내 아들을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나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읽어보면
야, 나는 이거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지? 응?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들이 죄인들 대신 죽고 은혜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시켜요.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라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줄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까? 구원을?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불완전한 모세 율법이라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주신 거야. 그래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거든. 응.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면 아무도 못 데려가. 왜? 너도 나도 다 뭐 은혜 필요해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어. 무조건적 사랑 필요 없어. 나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잘 지켰습니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고, 참 잘 지켰네. 들어가.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요. 천국은 나는 철저히 율법과는 반대되는 사람이구나. 벌써 무선적으로 나는 변질된 존재구나. 본성적으로. 그래서 음행한 영구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라. 즉 마누라가 바람도 피우지 않고 착한 마누라인데 불구하고 그런 아내를 지겹다고 버리고 이혼증서 써주고 모세 율법대로 다른 마누라 얻어서 장가 가는 거는 그것은 뭐 한 거라? 간음한 거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마누라 지겹다고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 얻어서 결혼.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간음한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겠어? 우리 율법 잘 지켰는데 뭐? 그거는 최고의 율법에 비하면 그거는 간음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 아니지? 내가 온 우리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법은 이런 것도 간음이야. 너희들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사실은 모세가 준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율법 최저의 율법이야. 그렇죠?
왜? 왜? 그거는 백성들이 너무 악한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제일 하빠리 율법이야. 최저. 최저의 율법이야. 최저 율법. 그래서 점점 어떻게?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면? 천국에 가면 뭐예요? 최고의 율법이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고의 도달시키고 즉 여기가 구원이야. 그렇죠? 이 구원의 최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이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뭐예요? 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천사와 동등하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제 정리가,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이 최저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최고의 율법을 뭐예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도 멀어가지고, 마치, 우리 이 세상에서는 율법과 사랑 같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이 곧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하고, 배신당하고 뭐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럴 때, 뭐대로 하자! 그래요.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법하고 사랑은 뭐예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법은 사랑이야. 네. 그렇죠? 최저의 사랑이 있고, 최고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야. 그게 성경의 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법은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래서 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성소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죄인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 그 제사가 뭐냐면, 죄인이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기르던 여러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들 중에 제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그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저는 이제 전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이 양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구원이야. 그런 제사를 지는 그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가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제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
근데 지성소까지 가면 그게 끝이야.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어. 근데 지성소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는 무슨 궤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언약궤라 그래? 두 돌판, 즉 십계명.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십계명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언약궤 위에, 언약궤 위에 이제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뚜껑을 의자라고 불러요. 좌, 보좌. 근데 그 보좌는 누가 앉는 보좌야? 하나님이 앉는 보좌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십계명이 든,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돌판이 들어있어. 돌판 두 개가. 십계명이 적혀 있어. 그래서 이 뚜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아시겠죠? 앉아서, 자, 여기서는 십계명. 십계명은 뭐다? 언약, 약속이다. 여기 하나님이 앉아서 죄인에게 뭐를 베푼다?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여기에 이 의자를 보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시은좌라고 불러요. 즉, 은혜를 주는 보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언약으로, 언약인데, 그, 무슨 언약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뭐예요? 구원하겠다. 그 구원하시는 보좌야.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서의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줘서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로 너희를 뭐요? 구원하시는 것이 시은자야. 그러니까 은혜, 이제 뚜껑은 은혜예요. 은혜와 십계명은 뭐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이 되려면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언약이야.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고 언약의 돌판을 보관한 언약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죄인들이지만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이 십계명이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는 곳을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거를 옛날에는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명령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뭐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얘는 그동안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만 구원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왜? 십계명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고 일시적이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고의 법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은혜, 사랑이었다.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드디어 내가 안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왜?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인간,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가 안식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때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법과 율법, 아니, 법과 사랑에 대하여 이제 정리가 딱 되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만 돼도 내 마음이 편안해요. 법은 법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복잡해져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법과 사랑.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법이 뭐냐? 부처님의 법이 뭐게? 대자 대비야. 대자 대비. 대자 대비. 똑같아요. 대자대비란 말은 큰 자비라는 말인데, 불교에서 큰 대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자비가 아니고, 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비.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는 여러분 설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설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법도 뭐예요? 대자 대비야. 대자 대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석가 선생님은,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어떻게 대자 대비란 말을 만들어내? 그렇죠? 그러나 석가 선생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요즘은 이게 절에 가보면 전부 교회에 가봐도 완전히 대자 대비가 아니야. 그렇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진리, 사랑, 생명.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지, 종교의 교리가 여러분을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사랑을 깨닫고 생명이 풍성히 생명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